네, 페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와, 답이 없다, 이건. 예, 그때 놀러 가겠습니다. 전 지금 당장 폴아웃 생각이 없어서.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언제까지 난저 페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루시퍼님은, 루시퍼님도 뭔가 고난을 즐기죠. 아까 보니까 무슨 주인공이 한 대만 맞으면 죽던데. 가자, 일로 와라. 저런 것도 패링이 되나? 그래요? 서바이벌이 최고 난이도야? 가자, 패링! 와, 이게 한 방에 죽는다는 데미지가 장난 아니다. 한 방에 죽는다는 느낌이. 아, 저 타이밍 못 맞추겠네. 그냥 해야 되겠다. 원래 뭐든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할 때가 제일, 예, 난이도 어렵죠. 아, 그 정도의 난이도예요? 무슨 아쿠무야? 자, 시라노 01님 어서 오세요. 아, 그래요? 아, 여기까지는 깎는단 말이죠. 모기가 좀 커요? 안 돼, 불 붙이지 마! 불 붙이지 마! 아,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죽으니까. 그럴만 더 하군요. 와, 이거 한 대도 안 막는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겠다. 흔들면서 와요? 대단한 아들이군. 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군요. 뭔가 편하게 하다가 지금 지금 편하게 하다가 뭔가 극한을 보는 느낌인데? 예, 자, 형님. 자, 펭귄 마법사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그니까 지금 한대 맞으면 그냥 가네. 그니까 1타까진 괜찮은데 2타는 그냥 맞는 순간 죽네요. 예, 아이타님. 아이, 못 맞추겠어요. 저놈의 불이 너무 아파요. 아니요, 아직 한 550개 남았어요, 아직. 와, 예, 알겠습니다. 갱키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레임들은 잡을 수 있을까? 문득 들은 생각이네요. 일레임들은 잡을 수 있을까? 한 순간에 실수하니 끝나는구나. 이것도 한 4마리 아닌가요? 4마리일 것 같은데. 3마리요? 다행이다. 에, 뭐 저야 뭐 한 7시간 8시간 걸린 적이 많은데요 뭐.
예, 아미그달라가 지금 굉장히 유명하던데. 제 초기 진짜 장난 아니래요, 지금. 이보, 아, 얘, 예, 이 네임드가 진짜 악명 높던데? 똥개라면서. 간지 나잖아요, 제 척이. 얼마 간지나요. 조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멀쩡하러 간다는 느낌으로. 싹 깎아버리는. 예초병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어, 드러머 서드님 어서오세요. 칼스님 어서오세요. 예, 칼스님, 치킨은 다 드셨나요? 예, 어서오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로와, 일로와. 와. 아, 그래요? 전문적으로죠? 걔들만 깎는 거요? 예초병이라는 게 있구나. 제설병도 있나, 그러면? 오, 진짜요? 자, 상급토리님 어서오세요. 오, 대단하시군요. 저는 1층에서 지금 계속, 예, 죽고 있습니다. 전병력 모두 투입해야 돼요? 와, 뭐 칼이 저래, 저는. 아이, 구석에서 있지 말고 빨리 나와줘. 오케이. 와. 그거 어. 이름이 뭐죠? 몰라. 이거 다음에 하나 더 가야 된다고 하던데. 벨 마르일인가? 오. 에, 투메르일 그것까지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오케이. 일로 와. 그게 아 그건가요? 기본적인 것만 돌 거라서. 네, 기본적이지 않은 건 안 돌 생각이군요. 오,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자, 크원님 어서 오세요. 비겁하다 욕하지 마세요. 세상 다 그런 거니까. 아니요, 일단은, 예. 그 정도까지는 안 갈 생각입니다.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나 총알이 없는 줄 몰랐지? 예? 코옵요? 코옵이면 같이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잡았다. 매칭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좀 위험하게 만든다뇨. 자, PC로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 모바일 쪽 상단 추천 질타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예, 12시가 8분 남았습니다. 예, 아이타님. 무슨 껀덕지요? 아니요, 아니요. 설마 아닐 거야. 아, 그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면 안 되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아니라고 얘기해 줘요. 아, 미치겠다. 올릴 게 없어서. 올릴 게 없어서 소주값을 올리냐? 와. 저요? 멘탈 잘 흔들려요, 요즘. 아, 자, 이 네임드까지 가야 되겠군요. 가는 길도 만만치 않던데. 예, 전부 다 오르는데 제 월급만 오르지 않죠. 뭐 이런 느낌? 저는 월급이 없죠. 하하하하. 아, 스피다. 예.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시는 거지? 아이템 룰에 비해도 글 올려요? 올릴만한 게 별로 없는데? 아니 플스 4가 없으실 텐데 저분. 예. 야 경직은 먹어야지. 슈크림도 맛있던데요? 아무래도 팥 들어간 게 맛있죠. 팥이 좀 맛있어, 맛있어, 팥이. 자, 다크사이다님 어서오세요. 붕어빵 팥이지. 일로 와, 일로 와. 오, 오. 일로 와. 야, 야, 뭐야! 아, 뭐야, 이거. 최근에 이제 초코붕어빵님의 남성 취향까지 알아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어. 아, 이게 아니구나. 맥주까지 올려요, 맥주까지? 아. 아까 이거 안 열었나? 다른 방인가? 원래 또 여기부터 가자. 오케이, 오케이. 코스가 뭐였지?
뭐 보스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코스가 본편에 나오는 코스인가요? 뭐 성배에서도 나오나? 잘 모르겠네요. DLC 네 번째. 야, 네 번째 보스 뭐 말씀하신 건가요? 일단 예,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버려진 자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암흑이 높죠, 지금. 근데 일단 해본 느낌으로 드리자면요.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자, 브로님 어서 오세요. 분위기로 봤을 때 오히려 가까이 달라붙어서 계속 때리는 게더 이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면 예, 패링을 하든지. 자, 제키춘님 어서 오세요. 자, 금방 오셔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PC로 보시면 우측하다 모바일 우측 상단 추천 질서 한 번씩 부탁드려요.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로렌스는 히든 보스라던데 원래 기본적으로. 예. 뭔가 계속 먹고는 있는데. 아, 저는 로렌스는 패턴이 좀잘 풀려갖고 좀 빨리 잡은 편인데, 예. 코스 그 버려진 자식은 예, 못백의 성애자는 어우 한 2시간 걸렸어요. 스토리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스타일상 로렌스가 그래도 좀 편한 편이었어요. 일단 돌망치가 경직을 주니까 예, 경직에서 좀 예, 이득을 좀 받고 논타겟팅이다 보니까 예, 좀더잘 피하는 것도 있고 작고 빠른 몹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아 버려진 자식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취향 저격이었었다. 좋아. 오, 칼날 지팡이인가요? 오, 멱이님 같은 분이 또 계시구나. 제가 최근에 크우어님 칼날 지팡이 회차 플레이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요. 이제 마녀까지 잡았고요. 칼날 지팡이도 재밌는 무기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좀 사람들이 좀안 쓰는 무기를 좀 하는 편이긴 하네. 예, 처음 시작부터 돌망치를 했던 것도 있고. 사실은 그건 같아요. 시작은, 예, 그렇긴 하죠. 성검을 쓰고 싶지 않아서였는데, 그거 덕분에 의외로 다양한 무기를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요. 지팡이요?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일단. 이런 무기입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칼질은 비슷하고요. 기본적인 칼질은 똑같아요. 예. 그리고 변형을 하게 되면 사복검이 됩니다. 데미지는 똑같고요. 범위만 넓어져요. 그리고 딜레이 길어지고요. 데미지는 예, 이 한손검하고 비슷해요. 글쎄요, 전뭐 성검을 든다고 해서 쉬워질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조금 더 편해질 수는 있겠죠. 함정이다. 저건 안 밟는다, 내가. 다만, 남들 다 쓰는 걸 쓰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똥꼬집이죠, 뭐. 그리고, 이, 오한마의 차지 공격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건 안 걸리네? 왜지? 오줌 한번 쳐봐요, 누가. 생리 현상이라 괜찮은 건가? 오줌도 안 되네? 방구도 안 되려나? 야, 이 기준이 뭐야?
되네. 방귀도 돼. 생리 현상이라서 안 막나 본데? 예, 12시 근데 바로 지나서는 추천하기 힘들어요. 조금 지나고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무슨 기준이지, 진짜? 좋아, 일단은. 근데, 잠깐만요. 기술 보정이 있긴 있구나. 아, 근데 이기네. 그렇다고 신비를 올릴 순 없는 노릇이잖아. 차라리 신비를 올리는 게 데미지 증가를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향 부수고. 이 향이 안개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가 안 되죠? 하트. 사랑은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사랑은 하면 안 되는 건지 할수 없는 건지 모르긴 하겠지만. 어쩌라고. 예, 거지는 지금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잡는 거할 때요? 잡는다 할 때, 쉽게 잡는다 할 때? 개잡되면 안 되는 거야? 개잡이 뭐지? 그것도 욕이야? 잠깐만, 그게 왜? 자, 라무네님 어서오세요. 예, 화염병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제가 중학교 때 은사님이, 수학선생님이, 이제 명퇴 직전이시긴 하셨는데, 예. 거짓말 아니고, 진짜 중학교 때 저희 수학선생님이 성함이 전염병이셨거든요? 예. 성함이 염병이고, 예. 성이 전씨입니다. 전 연자 병자를 쓰시는데요. 자가모의 시장님 어서 오세요. 예. 인프님 어서 오세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나이 지긋이 드셔가지고. 이게 중간이 연짠지 염짠지는 제가 정확치 않아요, 기억이. 예, 하여튼 발음상 예, 그건 정확합니다. 발음상 정확했죠. 아, 이름 얘기하면 재밌는 거 많은데. 근데 그분한테 재밌지 않겠지. 예. 이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하면 내 이미지만 깎인다. 잠깐만, 나그 사람하고 이제 다시 만날 일 없는데. 예. 제가 아는 여성분 이름이 시호인데요, 이름이. 이름이 이렇습니다. 자, 성은 잠시 뒤에 예, 적도록 할게요. 붙여적기가 좀 그래. 자, 종서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썬다님 어서 오세요. 예, 성이 예. 그렇죠. 어떻게 만난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 와, 진짜 그런 이름이 있어요? 와. 진짜, 무슨 생각이지? 일단,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안간 곳을 찾아야 돼. 뭐, 이름 관련된 에피소드 워낙 많아서. 예. 그거 있잖아요. 나돈조 할아버지와 나도조 할아버지. 은행에 갔는데, 예, 쌍둥이 형이 먼저 돈을 찾아. 나돈조 할아버지가. 예, 그 다음에, 다음 번호표를 뽑은 사람이 나도조야. 여기는 끝인 것 같고.
사실 이번 성배는 하이라이트가 이넴 아닌가? 이넴? 이 아이터님 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라 제 이름이 이재호거든요. 워낙 흔한 이름이라 검색하기도 쉽지 않다던데 너무 많이 뜬대. 근데 의외로 제 주위엔 재호가 없어요. 여기가 아까 왔던 데구나. 저희 누나도 흔한 이름이라서 저희 누나 이름까지 얘기를 못. 예. 아 근데 저는 이거예요. 예. 저는 H예요. 근데 예전에 알던 친구가 만났던 옛날 여자친구의 남동생과 여자친구의 이름이 저하고 저희 누나 이름하고 같아요. 그 남동생이 저하고 이름이 같고 예전에 만났던 그의 여자친구가 저희 누나 이름이랑 같고. 맵놀이님 어서오세요. 그만큼 저희 누나 이름도 흔해요. 제가 저희 누나 이름을 얘기 드리긴 그렇고. 한 바퀴 돈것 같은데? 아, 내려가야 되는구나. 예, 사랑이 좋아한 만은. 예, 어서오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시작합시다. 근데 두 글자인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근데 보통 두 글자면은 넘어온 이름들이 많긴 하던데. 예. 하우 씨도 있고. 예.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아, 제 아는 누나의 친구도 사공 씨예요.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자, 도키리님 어서오세요. 얘들 뭐야? 이것도 장난질이야, 어디서. 선생님, 잠깐만요. 말만네님 어서오세요. 예, 50번님.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아, 할머니가 막타 때렸어. 아니, 여기 나오는 마법사들은 왜 근접 공격이 다 강해요? 아닌 것처럼 하다가 다들 근접 공격으로 마무리하네. 예, 아이타니. 예, 출연료는 무조건 드리죠. 방송에 나오면 출연료는 무조건 드리죠. 돈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드려요. 이때까지 안 드린 적 없는데?